반려동물과 산책할 땐 안전을 위해 목줄을 하죠. 그런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하자 주인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다른 견주인 20대 B씨를 마주쳤습니다. A씨의 반려견이 목줄 없이 돌아다닌 탓에 자신의 반려견과 싸울 뻔하자 B씨는 목줄을 채워달라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촬영을 제지했고, B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쳤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나 폭행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